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일부터 넉 달간 미국에서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전우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전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한국으로 입국한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검찰은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.